기후 변화가 또 하나의 원전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겠어요. 작년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9월 달에 마이삭 태풍 와가지고 6개 원전이 전부 다 비상 디젤 발전기로 겨우 가동했어요. 근데 이거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고요. 울진 원전에 해양생물 습격해서 2개 원전이 동시에 정지됐는데 한 달 뒤에 또 정지됐어요. 똑같은 사례고. 해수 온도 상승으로 연안 조업이 피해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발전소에서 어마어마한 폐열이 발생되죠. 경주 지진으로 지진이 하나의 위험 요소가 되는데 앵커 볼트라고 바닥을 고정하는 그런 볼트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 조치로 수백억을 그냥 쓰고 있다. 사상 무거운 정책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해수면 상승, 침수, 대형 화재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원전을 위협하는 위기 요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기후위기와 원자력에서 기후위기 극복으로는 원전의 역할은 그렇게 미미하지만 2050년까지, 2080년까지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기후위기는 원전의 안전에 대한 또 하나의 추가적인 위험 요소다. 기후위기로 볼 때 폭넓은 다양한 안전에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